잠깐만. 네. 지금 문서 잡은 지가 얼마나 됐어? 이제 두 달 다 돼가요. 근데 이제 두 달. 2월 22일 날. 2월 22일. 네. 두 달 다 돼가는 것 같아. 이거 신랑 앞으로 했어? 본인 앞으로 했어? 신랑. 신랑. 네 신랑 회사 안 옮겼어? 이모네 근데 그 전에는 네. 실업급여 받느라 쉬었었고 지금은 9, 10, 11, 12, 13한 8개월 된 것 같아. 이모네 회사 또 들어갔거든요. 저 연애할 때는 이제 이모 회사 있었다가 저랑 이제 살면서 옮겼는데 거기 굉장히 잘 지내다가 거기도 수입도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이제 거기 회사가 큰 회사가 계약 만료로 다 그렇게 돼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실업급여 받았다가 이모네로 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지금 이제 말 어렵게 하지 말고 가갖고 지금 버티고 있어? 네, 일단 8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저희 주말 부부거든요. 8개월째. 근데 좀 자기도 마음이 못 붙이는 거구나. 맞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집에서 떨어져 지내니까 마음도 그렇고. 여기 뭐 하는 회사야? 샤시. 샤시. 샤시랑 몰딩. 몰딩. 근데 자기 마음에 좀 또 다시 들어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본인도 못 잡고. 좀 버텨야 되나, 몇 년 좀 있다가 버텨야 되나. 근데 이제 일을 배워가지고 나온다 생각을 해야지. 그거 배워도 몇 년 전에 저랑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모네 다시 들어간 게. 근데 그거 배워도 이제 그걸 거기 회사만 만들지 이제 그런 게 만든 회사가 없어요. 근데 급여도 그렇고 이모기도 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있고 근데 자기는 이제 집도 장만했다 보니까 또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음 근데 그 대부분 마음을 못 붙여요 거기서. 여기는 어디 있어 신랑은? 파주에 있어요. 광탄. 야, 그 이 정도면은 그냥 그래도 저기 뭐지 주말 부부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근데 몇 년은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신랑 내가 내 신랑 직장 안 옮겼냐 근데 다니는 건 보이는데 근데 이 신랑이 29, 30까지 그 마음을 조금 못 잡을 거야 직업적으로. 왜냐면 얘는 지가 기술을 배워서 지가 해먹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어 얘가. 딴 데 가도요? 좋은데 예를 들자면 뭐 기술을 배운다 뭘 배운다 이런 게 하면은 얘가 좀 붙어 있는데 그냥 매번 일반적인 이런 그 일을 하고 거기서도 눈치를 좀 겁나 많이 보고 있거든. 거기서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힘들고 우리 지금 와이프 지금 입장에서도 지금 이대주는 내년까지 계속 문서가 또 들어오거든. 근데 이 문서를 그 직장으로 지금 넘기라 그래. 올해까지는 그냥 다니라 그래. 문서가 또 잡혀요? 또 잡혀. 올해요? 아니 내년에. 내년에요? 그러니까 좀 사업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너무 빨라. 근데 본인한테도 올해 문서가 또 하나 들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문서가 작년부터 들어서 재작년 들어서 결혼도 한 거고 결혼 문서를 진 거고. 그러니까 저도 집이 있거든요,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서가 둘이 이제 치고 받으니까 이제 더 힘들단 말이야. 불안하고. 근데 두 애가 못 산다는 거는 아니야. 둘이요? 그게 지금 막 형편이 힘들어요. 어째요? 그거는 진짜 개소리. 이해했어. 둘이 모으려 그러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쪼달리는 거고, 아끼니까 쪼달리는 거고. 너도 가난이 제일 싫은 아이고. 이해했어? 없는 게 제일 싫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이는 본인보다 네. 신랑이 어리지만 네, 철이 없는 것 같아도 어쨌든 간에 신랑이 그래도 다 이 나이 어린애 치고 철이 잔뜩 들었어. 이해했어. 네. 그리고 너를 그냥 다 뭐든지 감싸주는 아이지 너를 나무라는 아이가 아니야. 너보고 참 대단하다고 얘기 안 하니? 맞아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아픈 아이들 둘이 만났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끼리 아픔이 있는 아이들끼리 네. 만나다 보니까 둘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아. 아,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고 살아. 근데 아기야, 어찌됐든 간에 상문이 앞을 가로쓰면은 네가 마음을 못 잡아.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 앞전에 왔을 때보다는 정말 마음 많이 편해졌다 그래. 아, 맞아요. 이해했어. 그냥 불안증도 조금 무슨 일 있을까 막 긍긍정정해갖고 그때는 막 이러고 왔었거든. 근데 그것도 조금 가라앉고 네. 이해했어. 그리고 좀 살고 싶은 이제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내 분위기도 바뀌었고 내 생각도 바뀌었고 내 표정도 많이 바뀌었거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와서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랑도 조금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 아, 맞아요. 삶에 대한 이런 게 아, 나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잘 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네. 우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아이 자체가 항상 직업적으로 항상 고민이 들어오는 아이고 금전 본인도 역시 맞아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근데 뭐만 생각했냐면 먹고 살 거 살아야 된다. 금전. 그 다음에 성실성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한 가지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게 조금 있어. 네네. 이해했어. 그리고 신랑도 역시 그거는 마찬가지야. 근데 아직 나이가 젊어. 아직 20대라는 얘기야. 저랑 신랑이 그냥 30 넘어가기 전에 좀 자리만 꾸준하게 둘이 갈 수 있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직장에서 불안하니까. 둘 다 이제 불안한 거야. 근데 맞아요. 우선순위는 조금 둬야 되는 게, 아이들 낳아야 될 시기에 아이가 낳아야 되고, 이해했어. 그것도 아이로 인해서 또 햇머리에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애에는 아기가 들어오면은, 낳으면은 안 되는 애가 있어. 그거는 이제 비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도 시집을 갈 때, 네가 한마디로, 이 집에 시집을 갈 때 네가 복을 가지고 온 거야. 사실은. 제가요? 상문이 나 있었지만. 네. 이해했어? 네. 상문은 나 있고 상문바람은 불고 있었지만 이 집에 복을 가지고 간 거야. 네. 네가 만약에 그 햇머리에 팥쌀을 갖고 들어갔으면 너희들은 정말 시댁이 시끄러웠을 거야. 이해했어? 근데 네. 그러지는 않단 말이야. 네. 네 자체가 원래 살아오면서 삶이 단단했었던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었던 아이야. 네. 그리고 제복도 딸고 있는 아이고.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천을 갖다가 퍼부어도 천에서 반도 안 모이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너란 아이 자체는 그게 200이 들어와도 300이 들어와도 그게 반을 모아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그건 타고난 거야. 내 복에선. 그러니까 네가 복을 가지고 시집을 갔기 때문에 대주도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너희가 항상 불안해 했었던 거는 뭐냐면 상문을 끼고 면사포를 썼단 말이야. 사실은 그 햇머리 그 다음 햇머리는 좀 비껴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근데 앞다투고 상문이 앞다투고 있는데 면사포를 썼기 때문에 그 상문이 걸쳐져 있는데 했으면 무조건 나는 그거는 그 결혼은 접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네. 왜 피해가라. 네, 맞아요. 이해했어. 근데 일단은 어쨌든 둘이 결혼을 했고 어쨌든 간에 문서도 들어왔고 양쪽으로 집이 있으면 너희 나이 나름대로는 어쨌든 그래도 자리를 조금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야. 이해했어. 네.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이 집은 이제 굴러가게는 돼 있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네, 맞아요. 굴러간다는 소리는 천하없어도 들어가. 그러니 이거 아버지 상문은 걸쳐놓고 회원은 해놓고 그래야지 너희들 이제 불안증이 안 생겨. 이해했어? 네. 근데다가 너도 지금 몸관리 하냐? 몸관리 안 하시거든요. 노력만 해요. 노력만.
응? 그 노력한다는 거는 잠자리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 너희들이. 네. 이해했지? 근데 이제 신적으로 보면 상문이 잔뜩 껴갖고 있는데, 예? 이해했어? 어. 삼신이 앉을 수가 없어. 이해했어? 부정타해,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내림을 받을 때도 인따리가 나거나 인따리가 날 것 같으면 내림을 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어? 이해했어? 그래서 누가 힘들어? 내 제자는 또 힘들, 답답할 수 있지만 신의 부모가 더 힘들게 돼 있어. 이해했어? 그럼 그 부정을 걷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듯이 인간 세상 사는 너희들도 똑같다는 얘기야. 응? 만부정, 천부정이 다 껴갖고 있는데 삼신 달라고 노력만 하면 되냐고. 어? 이해했어? 근데 이제는 너가 성주를 앉혀놨어. 어? 결혼을 해서, 어? 너는 안다. 신랑 앉혀놨어. 근데 무조건 돈 버는 시기가 어쨌든 시가 되고 때면 돌아올 건데 아이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 삼신이. 못 내려앉고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 네. 그러면은 신랑도 지금 갑자기 더 커 애가 생겨버리면 자기가 혼자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게 좀 불안한 것도 있나 봐요. 자기가 벌어야 되니까 혼자서. 근데 제가 근데 아가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어차피 가장이잖아, 그지? 그러면 언젠가는 다, 응. 다가오려. 뭐든지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어? 응. 이해했어? 너가 거기에 끌려가면은 너는 그러면 서른 몇 살 때 이제 어, 쭉 나이 먹어서 딱 하나 놔야 돼. 그래서 응? 너 몸조리 하겠냐? 신랑이 그 생각 갖고 있는데? 그래서 2, 3년만 응.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응.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애기도 아가 들어올 때 들어와야지. 맞아요. 그 애기가 안 들어오고 계속 맴돌고 있으면 사주팔자에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애기가 둘 있는 사람이 있어. 네. 어떤 사람은 다섯 있는 사람이 있어. 이해했어? 네. 근데 요즘 세상에 뭘 그래요 이러는데 넷 난 사람은 사주팔자에 이혼을 해도 넷을 낳고 다섯을 낳아요. 내 사주팔자 있기 때문이야. 이해했어? 근데 자기 흐름대로 안 가면은 좀 불안해하더라고. 근데 흐름대로 안 간다고 네가 네 마누라잖아. 발언권은 있잖아. 너 지금 몸 괜찮냐? 어? 네 나이 지금 이제 29인데 네 몸이 지금 괜찮냐고. 자신 있어? 내가 봤을 땐 없는데? 영파인데? 네가 언제부터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어? 너 어렸을 때 막 늘어지게 어? 다른 애들처럼 어? 부모님이 해준 밥 먹고 네가 학교 다녔니? 아니요. 아니잖아. 배골고 다녔잖아. 어? 너 고등학교 때 어떻게 다녔어? 중학교 때 어떻게 다녔어? 어? 네가 네 손으로 밥 해먹고 다녔어야 돼. 동생 건사하면서. 아니야? 아, 맞아. 어? 어? 그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네. 어? 어? 아무튼 네가 부모독이 있어서 뭐를 하고 와. 뭐 남들처럼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남들이 착각하는 거지. 네 들여다봐. 어? 네가 네 어른 노릇을 몇 살 때부터 하고 살았나? 아, 이해했어? 어? 어? 15, 막 17, 막 이럴 때 다른 애들하고 얘기가 안 됐었던 애야. 이해했어? 네. 어? 가서 동생 밥 챙겨줘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너 그 생각하면서 안 살았어? 어? 근데 지금 네 몸이 괜찮냐고. 어렸을 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 응? 지금도 너 늘어지게 잠 자냐? 못 자. 어? 네가 서른 넘어서 35 먹어서 네가 뭔 애기를 놔놓고 하나하고 이렇게 손들라고? 어? 신랑은 또 애기 몸조리하고 어린이집 맡기고 일다니랬는데? 그러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개미처럼 일해야 되는데 내가 좀 앞당겨서 내 나이 팔팔할 때 낳는 게 더 낫지. 이해했어? 그럼 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돈 벌다가 너 병들면 너 어떡할래?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는 신랑이 신랑 욕심이고, 네. 어? 지가 그러면 지 능력 키워야지. 지금 달리 생각해야지. 기술 배우려고 노력해야지. 안 하잖아, 지도. 일만 할라 하지. 그잖아. 그래서 지금 이문에 있는 것도
딴 걸 맨 이제 올해는 다니고 내년에 옮겨야 되나? 내년에 옮긴다니까. 내가 직장 실량 안 옮겼냐 물어보잖아. 이게 들어오는 갔다 이거지. 들어오는 갔는데 또 변동 이동수가 또 들어온다고. 어? 마음 안 잡으면. 어? 근데 올해랑 내년에는 좀 넘겼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네가 아기를 낳고 임신하고 낳고 어느 정도 몸조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고 누군가한테 맡길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신랑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예? 맨날 오면 울 거야. 그 집 샀잖아.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전보다 훨씬 이상 이제 거기 제가 산 있고 탁 튀어 있는 데에서 사니까 좀 몸이 예전엔 찼는데 지금은 안 차요. 몸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혈색도 엄청 좋아졌고 난 못 알아볼 뻔했어. 머리 스타일도 잘라졌고 그지? 네. 얼굴도 조금 더 하얘졌어. 하얘졌다는 게 이제 혈액이 조금 이게 순환이 조금 된다는 얘기거든. 그 전보다는 조금 편안하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운기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 상문을 좀 걷어. 걷고서 삼신을 좀 받아. 그래서 아기를 조금 이제 인퇴를 할 준비를 조금 해. 그래도 1년이야. 넉넉 잡아. 이해했어? 네. 그걸 걸쳐놓고도. 이해했어? 왜냐? 지금 생리도 좀 불규칙하고. 이해했어요? 네. 어쩔 때는 이날 했다가 어쩔 때는 또 그 다음에 또 말에 했다가 막 이런다고 한 번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했어? 본인 몸이 제대로 차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릴 거고. 삼신이 잘 안 내려섰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주야? 그냥 안 내렸진 않아요. 어? 궁금한 거 없지? 응? 그러면 신랑은 기술 쪽으로 가야 돼요? 기술 쪽 가도 돼요. 인테리어를 배운다든지. 그러면 공부 머리는 아닌가?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나? 약간 근데 자기가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는 건데 잃은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 조금 하고 있더라고 또. 그래서 무슨 공부? 공부 얘기하다가 왜 주식이 나와? 주식으로 뭐 공부해서 그걸로 들어앉은다고? 아니 그런 것도 있나 해서요. 공부 머리는 없어요 이 사람. 무조건 손으로 하는. 손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게 잘 더 맞아요. 본인이 오히려 더 공부머리는 더 있잖아.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 임원에 들어가서 계속 아파요. 몸이 다치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문 걸치라 했잖아. 상문 걷으라고. 응? 걷어내라고. 그것도 해운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거 본인이 몸으로 하는 게 싫으면 공부를 잘했어야지. 콧물이 없대니까. 있었으면 걔 진짜 거기 안 가고 너와 만나기 전에 공부했겠지. 아니라고 얘는. 공부머리 없어요. 공부머리 없어. 본인이 시험 봐. 뭐 보고 싶으면. 본인은 합격해. 저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디 가도. 근데 제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해요. 그냥 뭐 사회복지사 이런 거는 금방 따요. 이해했어요. 저는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공부머리 있어요. 있으니까 본인이 공부하셔. 네. 이해했지? 끝. 네네.